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잔디 보수 작업을 하러 가다 넘어진 골프 카트를 뒤따르던 트럭이 덮쳐 두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영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입니다. 앞 범퍼가 찌그러진 1톤 트럭과 골프카트를 견인차가 차례로 끌고 내려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반쯤입니다. 40대 여성 작업자 4명이 탄 골프카트가 1홀에서 2홀 사이 내리막길에서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를 목격하고 차에서 내렸고 순간 트럭이 미끄러지며 이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한 명이 트럭에 깔려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여성 두 명과 트럭 운전자, 동승자도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6명 모두 일용직 직원들로 야간 잔디 보수 작업을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건 얘기해서 한 말이 없는데 유가족 분들한테는 정말 눈물이 없고 가장 빠른 시간에 봉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30대 트럭 운전자는 주차 브레이크를 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감식을 통해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말은 정한 상태인데 거기 이제 내리막이 이제 심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한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국가수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 골프장 운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자동차 시장에 부는 하이브리드 인기가 중고차 시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기차 성장세가 둔화되는 틈을 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급증했는데 출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중고차 시장에서도 덩달아 귀한 몸이 됐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입니다. 매일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에 판매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복합 연비가 16.2 정도 이렇게 공인 연비가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차주분의 성향에 따라서 그 연비는 더욱 뭐 증가하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기가 시들해진 전기차는 할인 혜택을 늘려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이라든지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끓이게 되는 경향이. 최근 들어 하이브리드 특정 모델의 경우 새 차를 구매하는데 1년 가까이 대기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바로 구입 가능한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이 중고차 매매 업체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증가했는데 올해 판매한 친환경 차량 판매 비중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 매입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리면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과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전기차 사고 등의 이슈로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절충형인 하이브리드가 주목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산 해운대 을 선거구는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펼쳐지는데요. 공수 위치를 바꿔 또 한 번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2024 부산 경남의 선택,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해운대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딘 반송, 반여, 재송동을 나오르는 부산 해운대을에서는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펼쳐집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타이틀 방어전에 실패했던 후보가 이번엔 같은 지역에서 타이틀 쟁탈전에 나선 겁니다.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년간 국회 경험을 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는 지역 토박이임을 앞세웁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민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듣는 30년간 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이 흔한 데서 잘 알고 있죠.
윤 후보는 풍산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난 4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센텀 2지구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할 도시철도 신센텀성과 해운대 터널 조기 착공, 문화예술 먹거리 융복합 단지 조성도 약속합니다. 그 풍산 감속 이전 문제를 연대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관련 기관과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1년 안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맞대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살려 새로운 해운대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10대 여공, 변호사, 국회의원으로 성장, 발전한 것처럼 우리 반송, 반여, 재송동도 명실상부한 선진 도시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 실천력 있는 전문가입니다. 김 후보는 센텀 이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형 혁신 공간도 조성하겠다고 공약합니다. 또 친수 공간을 조성해 관광 자원화하는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센텀 이지구는 물론 기존에 낙후된 반송동, 반여동, 재송동의 기본 인프라 틀을 바꾸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최고의 도심 융합 특구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진보 보수 진영이 번갈아 승리한 해운대 을. 4년 만에 성사된 리턴 매치,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노년층 표심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부산과 경남 등 전국의 총선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범행을 도운 공범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유튜버 A씨와 양산 지역 사전투표소 4곳을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7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B씨가 A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서로 알게 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산 지역 투표소 913곳과 경남 지역 투표소 921곳을 확정했습니다. 또 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정당 후보자 선거 공보를 발송했고 거소투표 신고자 부산 5,124명, 경남 8,5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4,132건 가운데 57%가 넘는 2,370건이 봄과 가을에 집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봄 산행의 경우 큰 일교차로 저체온증이 발생하기 쉽고 얼었던 땅이 녹아 미끄러짐 사고가 잦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거리마다 예쁘게 핀 꽃들이 깊어가는 봄을 더 실감하게 합니다. 달력이 한창 넘어감과 동시에 내일은 봄 기운이 한층 더 짙어지겠는데요. 내일 부산의 낮 기온은 20도, 진주는 2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훨씬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도 대기가 점차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창원과 거제는 8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창원과 밀양이 22도, 통영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0도, 양산은 7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양산과 김해가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 저녁에는 경남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부산과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이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